me after their win over Crazy Raccoon. The W coming through. It's got to feel good. You're starting off your international events pretty much the same. A win in Reykjavik, a win now in Berlin. But you even said yourself, there's been 3 months in between, so this start-out win was important here. I mean, it's not the same as Champions. 이 챔피언스를 준비하면서 좀 기간도 있었고 했는데 좀 어떤 변화와 어떤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하셨나요? 뭐 일단 챔피언스는 뭐 그 어느 대회보다도 좀 다르죠 분위기도. 저희가 마지막 경기를 치른 지가 좀 3개월이 지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온 부분들을 보여드린 것 같고 또 물론 3개월의 기간 때문에 조금 저희가 느슨해진 것도 있고 긴장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합니다. 저희가 좀 더 빨리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면 뭐 그 긴장감의 부족함이 뭐 그냥 시간만의 문제였나요? 아니면 뭐 다른 조합적인 문제도 있었나요? Let's go back to Sova. 뭐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제 좀 저희 조합을 좀 바꿔보려고도 노력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또 다시 소바를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조용히 따로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를 예측은 못하셨지만 또 그 와중에 뭐 별로 바이킹스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차근차근 저희의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챔피언스 와서 베를린 와서는 뭐 그 주어 안에서 스크림을 많이 했었나요? And it's a challenge, you know, like the champions.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. 물론 이제 겜빗하고는 좀 만나보고 싶었었죠. 지금 이제 마지막 마스터즈를 이겼었으니까.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봐도 좀 이기기는 힘든 팀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무엇보다도 그냥 겜빗 상대로 만약 만나게 된다면 즐기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유럽 팀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북미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 승자 인터뷰였습니다.